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입체감 있는 채색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란색 장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이론 영상 중에 이제 빛과 그림자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입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체감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 평면적인 이런 종이에서 지금 이 사진처럼 톡 튀어나와 보이게끔 이제 그려주는 건데,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빛과 그림자의 관계만 잘 아신다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채색하는 물감을 사용해서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말이 쉽지, 물감을 이용해서 다시 또그 입체감을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또 사실 어려운 거긴 해요. 채색할 때 입체감을 잘 표현하고자 하시려면 딱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다시 메모를 좀 했어요. 명도 단계하고, 이제 채색할 때 명도 단계하고 물감의 농도 조절을 좀잘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또물 조절하고 또 직결돼서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채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물 조절이자 또 가장 큰 우리의 적이 또 물조절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도 이야기 드릴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노란색 장미꽃 요거는 채색 과정으로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스케치는 시간 관계상 미리 해놨고요. 아마 조금 안 보이실 거예요. 사진 자료는 네이버에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다가 펼쳐 놓으시고 따로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되고요. 카본지 만드는 거 잠깐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빨리 스케치를 하고자 하실 때는 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뒷면에 이렇게 연필로 가득 메워주시고, 얘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뭐 샤프나 볼펜 같은 걸로 살짝 누르시면서 스케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가 바로 떠져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가 미리 일단 스케치를 해뒀고요. 오늘 일단 중요하게 얘기 드릴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명도 조절을 좀잘 해주시면 돼요. 명도 조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밝고 어두움의 그 단계 있죠. 그 단계를 좀잘 내주시면 되거든요. 연필로 데생을 하실 때 명도 10단계, 뭐 명도 몇 단계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장 연한 연필선부터 가장 진한 연필선까지 이 단계를 부드럽게 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계를 얼마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부드러워 보이고 좀 딱딱해 보이고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채색할 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 이제 사용할 색상이 이제 노란색이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색은 지금 신한 물감입니다. 신한의 노란색이거든요. 858번 색깔이에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물감에서의 명도 단계를 잘 내주시려면 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가장 어두운 걸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노란색이 어둡진 않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색깔을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최대치의 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물감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적어지겠죠. 자, 최대치의 색상을 우선 채색을 했고요. 여기서 점점 색을 빼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색을 빼 나가려면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물통 벽에다가 붓을 콕 살짝 찍어서 이렇게 물통 벽에다가 긁어주시면 여붓 안에 들어있는 이 노란색의 물감이 빠진다고 얘기 드렸죠? 이제 그 조절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칠해볼게요. 이 단계가 처음에는 눈에 띄게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내가 그 색을 섞어줘야 되고, 물을 타줘야 되고, 또 물을 빼줘야 되고, 또 색을 빼줘야 되고, 이 감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고 반드시 거쳐서 해보셔야 되는 작업들일 거예요. 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색을 좀 뺐어요. 점점 색상이 연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더 빼보겠습니다. 빼고 바로 여기다가 채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전에 했던 부분에 살짝 같이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연해지고 있죠? 그럼 더 연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도 단계를 내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어두운 것부터 찍어놓고 점점 밝은 거로 단계가 뻗어나갈 때는 이 단계 조절을 잘 해주지 못할 경우에 한없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만 밝은 색이 나오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어느 면적에 내가 이 단계를 내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은 거를 좀 많이, 밝은 단계를 많이 내놓은 상태에서 어두운 거를 콕 찍어주는 게 그림이 덜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요 단계를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예요. 점점 진하게. 이 점점 진하게는 이 단계를 빨리 좀 단시간에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점점 밝은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밝음의 단계는 굉장히 풍성하지만 또이 단계를 잘 맞추지 못하면 갑자기 밝아진다든지 아니면 이 단계만 늘어나고 이 밝음이 빨리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내려올지, 이렇게 올라갈지의 그 채색 그 순서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체감 있는 표현을 잘 해주시려면 이 명도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내주셔야 되고요. 물감의 농도 조절, 이물 조절도 같이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감의 색만 조금씩 빼고, 물의 양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물감의 양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안료가 많이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감을 많이 풀어야 진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이 점점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적정량의 물을 점점 조금씩 적당히 비슷한 물의 양이 될수 있도록 추가하면서 물감을 섞어주시는 거, 물감을 타주시는 그런 연습이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의 농도 조절이에요.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두운 부분을 칠할 때는 물감의 농도가 좀 많았죠. 물론 그거에 맞춰서 물의 양도 같이 조금 따라와 주긴 했지만, 그 물의 양보다는 사실 진한 부분 쪽에는 물감의 농도가 더 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 고유의 색상이 나올 거잖아요. 반대로 밝은 쪽에는 여기만큼의 물감의 농도가, 물감의 그 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겠죠?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실 때는 물감의 양이 많아지고, 물감의 농도가 짙어지고, 밝은 부분을 채색하실 때는 물감의 양과 농도가 옅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절을 잘 하시면 입체감이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채색을 해 보면서 또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부분, 실눈을 요렇게 감고 보시면 요렇게 어두운 부분이고, 이제 장미꽃잎의 특성상 그이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도 이제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실눈을 감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흐름을 타고 요렇게 덩어리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빛과 그림자 표현을 잘 해주시면 자연적으로 입체감이 생기고, 채색 시에는 명암 명도의 단계를 잘 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팔레트에는 사실 노란색이라고는 이 레몬 옐로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레몬 옐로우는 좀 약간 형광빛스러운 정말 그 레몬 색깔에 많이 가깝죠? 그래서 오늘 채색하는 이 장미꽃과는 조금 색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을 따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요 컬러는요, 아까도 대충 얘기는 드렸지만, 요렇게 개나리색. 입니다. 개나리색. 오렌지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물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물감 보면 그 고무 튜브에 들어있는 그 미술용 물감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딱 그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해보니까 좀 많이 차분한 느낌도 있고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컬러는 이제 요 색으로 해볼 거고요. 밝은 부분은 이렇게 색을 많이 타서 진행을 해줄 거고, 이제 이 컬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신한 물감 요거에다가 옆에 있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조금 섞어서 단계를 내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조금 더 타면 요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있죠? 가장 어두운 부분은 레드 컬러를 조금 섞어주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오렌지 컬러 살짝 섞어주셔도 돼요. 아주 살짝. 여기서 붉은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노란색 꽃이 아니라 주황색 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 레드 브라운이나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써서 어두운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색상의 단계는 이러하고요. 이제 명도를 좀 지켜주면서 채색을 해줘야겠죠. 아까 사용했던 요 컬러에 물을 좀 많이 타주고요. 거의 물이다 싶을 정도로 타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밝은 명도 있죠? 아주아주 아주 밝은 명도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거의 밝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물도 아주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다 칠해줄 거예요. 자, 칠해주면서 이제 이 부분 쪽에 어두운 부분 쪽 있죠? 점점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색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꼭이 부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어두워져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면적이 지금 상당히 사실 넓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물을 많이 하면서 물감도 그만큼 타주셔야겠죠. 진하게 보이려면.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조금 섞어서 바로 칠해줄게요. 자, 이 끝부분은 조금 그냥 물로 있죠. 물 살짝만 씻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농도가 조금 짙어졌죠? 자, 짙어진 요 색으로 물기를 여기 조금 뺀 다음에 여기 물기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다가 이 가장자리 부분,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조금 더 섞어주고 옆에 있는 오렌지 컬러도 살짝,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색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여기는 지금 말라서 사실상 손을 대면은 좀안 돼요. 손을 대지 마시고요. 아직 물기가 있는 부분에 이런 경계들 당연히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일단은 밝고 어둡고 요런 것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렌지 컬러 조금 더 점점점 전체적으로 물을 깔아 놓고요.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면적을, 어두운 부분 쪽에 면적을 좁혀 들어가면서 채색을 하고 있죠? 요럴 때 이제 물감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물의 양이 지금 많이 적어지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이제, 물기가 번지지 않는 상태로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말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 우리가 색깔을 만들어줘서 하나씩 채색해 나가면 돼요. 물감의 양은 당연히 조금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의 농도도 조금 처음에 깔았던 것보다 조금 옅어지겠죠? 물의 양은 사실 여기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작은 면적이면 물이 좀 적게 필요할 거고, 큰 면적이면 물이 좀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절을 여러분들이 면적 대비해서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붓을 한번 씻어서, 이 씻어서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실 때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쪽으로 훅 번지니까 물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 제가 조금 어두운 부분에는 저는, 오렌지 컬러 약간 하고, 레드 브라운 조금 섞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어두운 쪽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거는 나중에 가서도 더 어둡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어둡게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레드 브라운 컬러하고 오렌지 컬러를 좀더 타서 위쪽은 다시 옐로우 계열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어두운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다 찍어주고 나면은 그 사이사이는 밝은 명도 만들어 놨던 것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중간 색깔 있죠? 그걸로 살짝씩 채워주시면은 훨씬 쉽게 이렇게 채색을 할수 있어요. 자, 여기 가장 어두운 부분 쪽은 이제 색깔이 좀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물감의 농도도 조금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도 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물의 양, 물감의 농도 조절을 하셔가지고 채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라데이션이 조금 자연스럽게 퍼졌으면 하는 구간이잖아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을 조금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장한장 들어가 볼게요.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레드 브라운도 조금만 더 타고, 이제 한장한 장의 그런 경계를 떼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체감이 살짝씩 나오겠죠. 이 어두운 부분이 그렇게 면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움 안에서도 밝고 중간 어두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네 셋은 세트라고 짝꿍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아마 그 영상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제 다시 또좀더 진한 부분 에다가 이렇게 다시 살짝씩 터치들 넣어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금방금방 채색할 수 있겠죠? 장미 그 속부분이 사실 가장 어둡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명도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중간 색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어두운 부분들은 좀더 어둡게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밝은 색은 남겨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장미꽃 속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두운 부분 옆에 밝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형태를 봐주면서 채색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 옆에는 항상 밝음이 따라다니고요. 그 사이에는 중간 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색칠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채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붓 깨끗하게 씻었고요. 자, 여기 부분 한번 쓱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안쪽 부분 조금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아직 있을 때싹 지나가 볼게요. 어두운 부분은 나중에서라도 얼마든지 어둡게 다시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너무 급하지 않도록 많게끔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 찍었죠? 그러면 항상 그 주변에는 밝게 중간 단계에 풀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물로 한번 쓱 지나가 주시면 자연스러운 단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그 명도 단계 있죠? 아까 저희 처음에 했던 요 단계를 내주고 이제 부분 부분 세세하게 다시 또 명도 단계를 나뉘어 주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정말 정말 어렵지 않게 채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진하게 찍어주고, 이제 이 명도 단계로 보자면 진하게 해주고, 점점, 물을 타고 색을 빼줘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라데이션이에요, 사실. 명도 단계 내는 거. 명도 단계 내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얘는 물을 이쪽 바깥쪽으로 깔아주고요. 이쪽에 바깥쪽으로 살짝 어둡도록,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색을 넣어줄게요. 여기도 바깥쪽에 물 깔아주시고, 색을 조금 진하게. 그래야 이제 잘 퍼질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처럼 진한 색이 아니라 제가 옐로우 계열을 더 탔거든요. 노란색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색입니다. 자, 밝은 부분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다들 많이 하시는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이 하시는 그 작업이 뭐냐면 색을 더 이렇게 막 메우려고 하세요. 메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가장 밝은 부분은 남겨두고, 그래서 일단 물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칠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물칠을 요 안에서 잘 해주시고요. 자, 밝은 색을 칠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노란색을 다시 이렇게 물을 좀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뻑뻑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해서, 왜냐면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경계 부분 쪽 있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중간색을 또 살짝 옆에 있는 거를 믹스를 해서 또 아래쪽, 이렇게 내려올수록 또 어둡잖아요. 하지만 여기보다 어둡지 않으니까 적당한 그런 어두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살짝씩 거의 힘 빼고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여기가 좀 더, 밝은 부분은 확실히 살고요. 어두운 부분은 확실히 어둡게 보여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 노란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 그쵸? 옆에 있다. 아까 그 중간 색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더 어두움을 잡아주시면 이 꽃잎의 경계가 조금 더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을,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요 밝은 부분 있죠? 요거를 좀 남겨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또 바깥에 해볼까요? 자, 또 밝은 부분 남기는 게또 중요하죠. 여기 마르고 나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 깔아 주시고, 자, 여기는 사진 보시면 여기처럼 바깥쪽이 이렇게 어둡다기보다는, 자, 안쪽 살짝 들어와서, 그쵸? 약간 들어와서, 바깥쪽이 조금 더 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채색을 해주시고, 물량을 잘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다시 살짝 밝아지고, 이 부분이 다시 또 색깔이 들어가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주황빛이 좀더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여기보다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가 줄게요. 어두운 부분이니까 물감의 농도가 조금 더 짙어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하고,
물기 없는, 물감 없는 붓으로 여기 살짝 이렇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접혀 있는 부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부분들이 잘 남겨지도록 채색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도 같은 방법이죠? 여기도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색깔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굳이 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에를 조금 더 잡아줄 거예요. 뒤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앞에가 더 밝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밝은 부분이라고 해서 밝은 노란색을 쓰는 게 아니라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뒷부분 또는 앞부분, 옆부분을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서 색을 채워주면서 눌러준다는 거는 색을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고르면서 구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뒷부분에 이제 조금 여기보다 진한 색은 아니지만 여기도 보세요. 여기 밝은 부분 잡아줬죠? 그러니까 남겨줬죠? 자, 뒤에 눌러줬죠? 그리고 점점점점 밝아지죠? 다시 뒷부분에를 여기와 같은 방법으로 살짝 색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가 밝아 보이죠? 그러고 얘를 이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사진상에서는 여기가 더 어둡지만 그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뒤에 이제 뭐가 없기 때문에 나뭇잎을 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물 깔아주고요. 좀더 진하게 들어가줘야겠죠? 일단 베이스 컬러 요걸 좀 깔아주고 옆에 있는 옐로우 딥 깔아준 다음에 오렌지 컬러. 여기는 갈색을 좀덜 섞을 거예요. 그냥 이 팔레트 있는 걸로만 해서. 왜냐면 여기보다는 좀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갈색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갈색, 뭐 레드 브라운 이런 거 섞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제일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부분이 정말 한두 군데여야지만 그 부분이 눈에 띄지. 여기도 진하고 저기도 진하고 다 같이 진해져 버리면 물론 눈에는 잘 들어오겠지만 그 안에서의 그 중요도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어두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색을 섞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만 콕콕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워낙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그쵸? 가장 어두운 부분 있죠? 요런데 좀더 어둡게 찍어주시고 이런데도 어둡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찍어 나갈수록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색채가 너무 붉은 쪽으로 빠지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 항상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조금 더 색깔을 좀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도 바깥쪽 부분에 조금 물 깔아주시고, 조금 노란색을,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이니까 완전 노란색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여기서 살짝 믹스한 노란색, 이거를 이제 바깥쪽 라인으로 깔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깔아주시고, 안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금 굵어진, 접혀진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터치 넣어주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중간 톤으로 살짝씩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연결해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하지만 오늘은 요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그 명도 조절 있죠? 그거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앞에가 조금 더 도드라져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살짝씩 더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초록색 이파리 들어갈 거잖아요. 종종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색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반사광에 보색을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여쭤보시는데 둘 다에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의 보색이 이제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파란색 계열 넓게 봤을 때는 초록색도 푸른색 계열에 속하는 색깔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침 이제 여기 녹색 이파리가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샙그린 컬러를 울트라마린과 약간 섞어서, 요런 색. 요런 색이거든요. 섞어서, 요런 데다가 한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광이라든지 그냥 어두운 라인에 있죠. 어두운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 밝은 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영역에다가 넣어주시고 이 어두운 부분 있었죠? 이 어두운 부분 저희가 채색을 할때
제가 레드 브라운이나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썼었어요. 그때 약간 보색을, 푸른색 계열을 약간 섞어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때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쓰지 않은 이유는 그다지 이렇게 완전한 보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 조절을 잘 못하면 되게 거무튀튀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아까 진한 색깔 만들었잖아요. 브라운 섞어가지고 이때 이제 보색인 울트라마린 컬러 섞어주면 약간 푸른색 나와요. 약간 녹색빛도 나오고, 요런 것들,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돼요.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아주 아주 소량만,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드렸다는 점. 왜냐면은 자칫하면 정말, 색이 거무튀튀해져서 굉장히 탁해 보이고,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뺐습니다. 하지만 보색을 넣는 부분은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방금 제가 색칠을 해서 넣었던 약간 반사광 부분. 그러니까 반사광 부분은 가장,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수학 공식처럼 딱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두루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 자, 여기도 제가 푸른색 컬러, 여기는 이거는 울트라마린이거든요. 요거를 살짝 넣어서 풀어내 볼게요. 그러면 또 약간의 그 은은한 그또 매력이 있어요. 그 보색만이 주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기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겹치기예요. 겹치기 기법. 그러니까 어두운 컬러, 어두운 라인에 보색을 겹치기 해서 올림으로써 이 물체가 빛을 계속 흡수하고 반사시키고 뭔가 빛의 느낌을 좀더줄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회화적인 면이 좀 커요. 좀 뭔가 회화스럽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그림의 입체감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입체감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요. 그림에 있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입체감 있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빛과 그림자의 느낌이 잘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색할 때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 도구는 이제 수채화 물감이죠.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연필도 마찬가지예요. 명도 단계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라. 이 명도 단계, 밝고 어두움의 그 단계를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 톤들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물감의 농도 조절. 어두운 부분에는 물감의 농도가 짙을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물감의 양이 많다는 얘기고요.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은 물감의 농도가 옅겠죠. 다시 말하면 물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물감의 양이 좀더 적게 들어가서 옅어지게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 안에서도 밝고 중간 어두움들이 있을 거고요. 밝은 부분 안에서도 밝고 중간 그에 맞춰진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은 짝꿍이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저 밝은 게 훨씬 더 도드라지려면 그 주변으로 어두운 색을 조금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밝은 색에는 이 원색인 밝은 색상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깔아놨던 그 밝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변들을 채색을 해서 그 밝음이 더 도드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포인트로 잡고 채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도색 사용. 도색은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 있죠?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우리 컬러들을 계속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보색, 얘가 가지고 있는 반대 색상, 푸른색 계열이라든지, 녹색 계열을 약간 섞어서, 근데 여기서는 아주 소량 섞어주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거무튀튀해지니까 조금만 섞어서, 가장 포인트 되는 어두운 부분에만 찝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그 라인 있죠? 어두운 영역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반사광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사실 약간 취향적인 부분이고, 빛을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색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마다의 그 선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스타일을 또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그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그런 고민들 좀 해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 하셔서 다음 주도 저와 함께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